아, 저는 쌈채류를 주로 출하하고 있는 빛나농장 대표 나빛나입니다. 처음 농사 준 거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4, 5년 전에 이제 같은 대학교에 나온 오빠를 통해서 한번 친환경 농사를 접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받아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 8년 전? 8년 전부터 이제 조그맣게 하다가 이렇게 크게 전문적으로 한건 출하까지 하게 된건 이제 한 4, 5년 됐어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지으신 거예요? 네네네. 처음부터. 왜 농약을 안 치시고 그래 친환경으로? 아, 제가 이거 농사를 처음 짓다 보니까 아무 지식도 없고 그런데 이제 김포 친환경 이거 지금 저희 연구회 여기서 이제 권유를 받은 거예요. 제가 김포에 처음 또 여성 농가구 저기 농업인이고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동네 이렇게 지금 이거 친환경 연구회에서 권유를 받은 거예요.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여기 연구회에 들어와서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농사 짓는 거 이런저런 지식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한 거예요.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시면 네.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어떤 어려움이? 우선적으로 약을 못 하니까 벌레, 해충 이런 거 작물 피해가 그런 걸로 되게 많아요. 약을 못 짓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농약 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상품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다 버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쪽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건 지금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보람이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애한테 제가 아무 농약 안한 이런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되게 잘 먹어요. 저희 애들도 이렇게 상추 같은 거 갖고 가서 먹이고 이런 쑥갓 같은 거 갖고 가서 제가 반찬해서 먹이면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볼때 저희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은 애들이 저희 이제 친환경 이런 야채나 채소 같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뿌듯함이 있기는 해요. 급식은 언제부터 들어가셨어요? 급식은 2년 된 거. 2년? 2년 된것 같아요. 급식을 하면서 더 까다롭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까다로운 건 이제 급식에서 원하는 이런 규격 같은 거, 막 조그만한 상처 입은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애들이 먹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다 아웃시켜요. 저희가 이제 가서 거기 급식을 가면 이제 그쪽에서 영양사분들이나 이런 거 한번 딱딱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눈에는 괜찮은데 상품 가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다시 막 빠꾸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대신에 그래도 급식을 하면서 장점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이제 뭐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면 이제 물어봐요. 어디로 납품을 하냐 그러면 경기도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전국에 이제 저희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봐서 이제 학교 급식에서도 저희 상품이 이제 좋다고, 오늘 상품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이 와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뿌듯하죠. 저희 상품 인정받았다. 그런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어느 누구에게든 뭐 어떤 말씀이 있을 때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든지 좋다. 저희 친환경 이런 거, 저희 약을 안 해서 상처 입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벌레 먹은 것들이. 근데 벌레 먹었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거 아니거든요. 벌레들도 약은 안 했으니까 오히려 더 맛있고 건강에 좋은 거니까 벌레들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실 때막 벌레 먹었다고, 이거 왜 이래. 친환경은 당연히 벌레 먹어. 약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 그냥 안심하시고 마음 놓고 그냥 드셨으면 좋겠어요.